합시다. 오늘은 11월 14일 11시 3분입니다. 오늘 미검 온라인은 모바일 게임 방송을 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시청해주셔서 오늘 보답을 해드리네요. 에그님 100개 정말 고맙습니다. 와우 만세이. 자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참여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. 게린이 안녕하세요. 닌겐시대 끝이 도래했다. 킹맨님 안녕하세요. 개로. 머선이 안녕하세요. 요시. 자 중룡님 안녕하세요. 자 너블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 만득이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만득입니다. 병신입니다. 자 요리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 중룡님 오늘 생일이시라고요. 축하드립니다. 오늘 생일. 생일빵. 자 오늘 생일인 기념으로 굉장히 많이 죽여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 졸라 많이 죽여드릴게요. 쭉쭉쭉쭉빵빵. 일단 시작하기 전에 설명해야 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. 자 도트리니 안녕하세요. 아 지금 중룡이 뭐 하시는 거예요? 도트리니 인사해야 되는데. 장난해! 누레기. 지금 생일이라고 다 해요? 생일빵! 생일빵! 생일이라고 지금 남의 빵빵! 남 뺏는 겁니까? 이건 안 되겠네. 장난이고요. 도트리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오늘 계산과 사회전을 맡아주실 겁니다. 자 도토리님은 거기서 상대 진영에서 애들이 어떻게 뽑고 있나 중복으로 뽑고 있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나 뭐 애들이 이상한 짓을 하지 않나 잘 보셔야 됩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네 야만 초록색이야 저로 목소리가 상큼하시네요 도토리님. 네 그런 소리 감사합니다. 모종현이 다섯 개 먹었습니다. 목소리가 네 개네요 도토리님. 목구멍도 내겠죠? 안 돼, 상상했어. 자, 그러면 오늘 뽑아보도록 합시다. 아버님, 뽑기 전에. 이번에 카빈 능력이 제거됐습니다. 좀 세다길래 삭제시켰습니다. 카빈 능력이 뭐죠? 총이요, 일반. 그러니까 일반 총 제거됐고, 수도승, 제우스, 피에로 능력 추가. 세 개가 능력이 추가됐네요. 네. 중앙상점 가격 할인. 지뢰 폭탄 삭제. 다리 모습 바뀜. 다리 모습이 뭐죠? 아, 그 다리. 네 다리 모습이 바뀌었습니다. 올라가고 싶도록 이제 건물이 바뀌었습니다. 멋있게. 히든 능력인 총은 시민에게 2차로 교환해야 된다. 2차 능력인 피스톤은 2차 무기가 바주카 하나로 정해짐. 네 뭐가요? 그러니까 원래 피스톤이 교환을 하면은 바주카를 두 개가 됐지 않습니까? 바주카 그 한 발짜리요? 네 그거 이제 2차 능력을 바꾸시면 그 두 개가 아니라 하나만 씁니다. 그 개쓰레기던데 바주카? 발사 그 바주카 개쓰레기가 세다는 제보가 있어서 한 개만 봤습니다. 2차 안 하셔도 됩니다. 님! 네. 그거 개쓰레기예요. 아닙니다. 한 발짜리죠? 네. 야 그거 2차 승급 하지 마라. 네 개쓰레기입니다. 아니, 제가 장담합니다. 여러분은 그거 드시는 순간 망합니다. 주위에 뭐 그렇게 한 거야. 좋다고 하셨어 그게. 그게 뭐가 좋아. 야 내가 그걸로 4대 맞췄는데 안 죽더만. 내가 죽을 겁니다. 내가 그때 하면서 화가 났어. 아니 무슨 능력이 2천 능력이 이렇게 쓰레기 하면서. 근데 그거 하나 있다고요? 그러면 네, 일반 능력보다 안 좋네 1등 능력이. 그 1차는 좋습니다. 네 그건 2차 능력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. 자 그러면 자, 게리님 마지막으로 뽑고요. 나머지 분들 뽑도록 하죠. 이거 플러그인 진짜 생겼네요. 자, 핑맨님 파랑팀. 쫙쫙쫙 내가 뽑을 거야. 버사님 보라팀. 내가 뽑을 거야. 중령님 파랑팀. 여우리 파랑팀. 이번엔 내 차례다. 너브리 보라팀. 만드기 보라팀. 로라팀. 저 파랑팀. 오케이. 그럼 게리님 보라팀. 아! 오케이. 아! 아! 존나 빠졌네. 아. 머스탄 때릴 수 있겠다. 야 살았다 씨배. 잠깐만. 안녕하세요. 게릭! 아우님 파랑 들어갔고. 이김. 오케이. 이김. 핑맨 컴온. 야 이김 씨배. 그냥 이김. 이김. 아 넣었다. 버럭버러러. 그러니까 능력 설정 활동하는 님들 통화방 딴 데 가주세요. 야. 이김. 희한한데. 만들기 들어가. 아, 넣었다. 뽀로뽀로뽀뽀로. 뿅! 야, 신규 능력이 어떤 거 추가됐다는 거야, 종료가? 여기 오시면, 왼쪽에 어, 여기 뒤에 있다. 네. 이거네! 이건 뭐야? 삐에로, 타격 시 데미지 3,4, 우클릭 시 임시 투명 상태가 되어, 보던 방향으로 텔레포트가 돼. 좌클릭 시 보는 방향 화살이 떨어짐? 네.
와, 피에로. 이게 헌짐입니다. 타격 시 우클릭 시 내 주위에 15번의 번개가 떨어짐. 오, 제우스 아블레아. 수도승. 우클릭 시 10칸씩 텔레포가 된 뭐요? 그러니까 텔레포트가 되고 때리면은 쭉 날려버립니다. 2차 때? 1차 때도 날려버립니다. 어? 그냥 때리면 날아가? 네, 때리면 날아갑니다. 편의점일 것 같은데? 우선 딜이 제우스인거지. 네. 히든 능력은 랜덤으로 들어가시면 있습니다. 아거님이 딜. 야, 오늘 히든 능력 뭐 추가된거 있어? 히든 능력은 제가 말씀드린 총 두개 끝입니다. 아 씨발. 야, 내가 제우스 할래. 저도 그러면 딜. 서커스 해보겠습니다. 그럼 내가 수도승 할까? 그렇죠. 야 잠깐만 우리 밸런스 잘 맞게 해야돼. 4명이지 신성한 한명 정도 있어야 될것 같은데? 한타 할까? 예. 그래, 우리가 신성하네. 예. 잠깐만. 아, 어. 제가 2차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일반 능력들이 꾸지다고 한 게 다 상향됐습니다. 레알? 네, 대자연의 정령 저것도. 뭐요, 대정령이요?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조심하실래요? 대자연의 정령이요. 네. 님 자꾸 BJ 발언하지 마세요. 시청자분들 흥분한다고요. 야, 이거 유튜브에서 그분이 보다가 흠칫 놀랄 거 아니야. 그니까, 조심하실래요? 아, 능력이라고? 네, 신성아리. 해야 되나요, 지금 제가? 아이스마가 뛰면 무조건 구속 상태가 걸립니다. 2차 능력은 33%로 못 움직이게 3초 동안 막습니다. 자, 시작하도록 하죠. 저 신성할 어느 거죠? 나 제우스 뽑았어요, 제우스요. 나는 피에로. 야, 이거 야, 수두수 사람 잡을 수 있어, 중령가? 잡긴 어려운데 빡치긴 할 수 있어요. 아마 야, 나 딜템 할 거 나도. 오케이. 랜덤 야, 너 수도승해. 수도 한번 아 시청자한테 보여줘야 되니까. 어, 야, 적 팀은 일단 우리 모르고 시작하자. 어? 야, 얘 나 두 개인데 아이템이? 너 그거 뭐냐? 네, 두 개에요, 두 개. 어, 오케이. 자, 시작했습니다. 마이크 끄셔도 돼요. 로키. 자, 야, 내가 요번에 타워 올라갈게. 야, 나 타워 잘 올라가거든? 너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타워 잘 올라가는 애가 여기, 야, 다 와! 일로 다 와. 야, 일로 다 와. 얘들아! 야, 잭크. 일로 다 가자. 어, 제가 뒤집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야, 우리 일단 애들 건들지 말고 그냥 타워 리시하자. 뒤에 봐봐. 오케이. 친구가 이게 밀치기가 있네. 자, 네. 타워 제가 얼마나 잘 올라가는지 보여드리죠. 아! 씨발 진짜. 아! 씨발. 아! 벗어 죽여. 야, 왜 아무도 안 와 우리 팀? 잠깐만. 야, 나 정말 의도한 거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아, 씨발 진짜. 졸라 멋있게 하려 했는데. 아, 나 짜증나네. 야, 잠깐만, 저기, 다시 올라갈게요. 야, 애들 누구 왔니? 네, 못 싸요. 오! 정녀, 나 딜을 받아라! 오! 와! 아, 죽어라. 아, 이렇게 하는 거구나. 능력 이해했습니다, 이제. 쓰레기잖아! 그거! 개 쓰레기야, 수도자! 날려버리는 정도입니다, 날려버리는 정도. 야, 날리라고, 빨리. 저기로 앞으로. 뒤로 가서 날려요, 빨리. 뒤로 가서 날리라고, 빨리! 아, 날려! 아니, 빠가야! 빨리한다! 빨리 하라고! 야, 이 빨아! 안해, 시그라! 야, 내 것도 개 쓰레기! 야, 잠깐만! 텔레포트가 렉 때문에 공격이 안 들어가, 개새끼야! 2초 동안 렉이 안 저기요! 저 개 쓰레기 능력 같은데요, 이거? 아니요, 2차가 좋습니다. 밀치기 10입니다. 밀치기 10. 아니, 그게 뭔 상관인데? 사람을 못 죽이잖아! 그렇습니다. 사람을 죽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. 살리는 게 중요해. 오! 야! 이거 나도 죽잖아, 이씨! 어머니, 범비한테 킬 줬어, 어머님이. 야, 이거 안 좋잖아! 아, 죽어. 뭐야, 이게 능력! 이거 상인데? 야! 뭐야, 이거 왜 이렇게 세? 계속 맞으니까 세죠. 야, 이거 네. 2차 능력도 쓰레기면 너 죽는다. 아, 2차가 개멋있어요, 어머님. 야, 이거 제자리에서 하면 이거 애들 맞추기 겁나 힘든 거 아니여? 네, 그렇습니다. 이거 근거리 아냐, 근거리? 아니, 주변에 빠바방 한다니까요, 어머님. 아, 진짜 얘 어떻게 하냐? 지금 피면 빨리 가자. 아, 얘들아, 빨리 가자. 이렇게 못해. 야, 너가 지키고 하자. 네. 특히 내랑 마크 실력을 겨뤄보자, 인마. 야, 오늘 애들 다 못 오게 할게요. 어. 휴게님. 가라! 아. 갈 거야. 에이, 한 번 점령. 아, 나처럼 이렇게 한 번에 오란 말이지. 아주 좋아요, 여러분들. 저 개 고수 됐습니다. 저 이제 이거 한 번에 갑니다, 이제. 어? 저 요번에 2차 능력 빨리 뽑는 수밖에 없어요. 1차가 개쓰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 포탑을 지킬 게 아니라 킬을 못 내잖아요.
제가 포탑을 지킬 경우 제가 킬을 상대한테 주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제가 포탑에 빨리 올라가서 빨리 크는 게 좋아요. 그쵸. 어, 1차가 안 좋은 능력일수록 포탑에 빨리 가야 됩니다. 30분입니다 그대로. 야 빨리 올라가자 피메야. 너는 못 올라가서. 아 씨발 진짜. 아 번개. 뭐라고요? 그쪽보단 잘할 것 같은데. 아니 이게 방금 달리기가 갑자기 끊겼어. 야 잠깐만 우리 왜 파랑팀이 몇이야? 나 맵에 꼈어. 야 맵 꼈다고. 저기요 살려줘. 아니 그대로 있는데 나갔다 오세요. 됐어. 야 지금 우리 팀이 5점이야? 야 중명아. 네. 너 뭔 능력인데 4점 땄냐? 저 삐에로인데 상대방이 칼을 너무 못합니다. 야 삐에로 써봐. 보여줄까요? 어. 시브. 야 근데 너 그거 써도 갑바로 보이는데 왜 갑바 입고 다니냐? 저 지금 그냥 기동력으로 쓰고 있습니다. 아 기동력이야 그냥? 예. 그럼 나도 이거 기동력을 써야지. 이거 오른쪽 클릭하면 잠깐 동안 빨라지거든? 나 이거 야 나 수도승이니까 위로 점프하면 저 한 뭐야 이거. 그래 그런 걸로도 좋을 수 있어. 수도승이면 위로 올라가. 마드기피 나이스. 오케이. 아 이거 참. 야 너 이제 2차 전직 1킬만 더 하면 할 수 있지 않아? 네 할 수 있습니다. 2차 가자. 전직 하면 또 학살인데요 어머님. 아버님 저 다이아랑 당근 하나 있어요. 안돼! 야 중력 피에로가 좋네요 아버님. 다 좋은데? 내가 써봤을 때 분명. 수도승 왜 이래? 수도승은 그냥 빡치게 하는 정도예요. 죽지 안돼! 피미님은 왜 그런... 안돼! 뭐라고? 피미 왜 그런 능력만 하시죠? 네가 하라며. 난 하란 적 없는데. 시발어봐. 아 시형이한테 보여주려고 한 거지. 야 근데 정답 확실한 건 그건 개 쓰레기야. 네. 아니 어머니 2차를 한번 믿어보죠. 야 내 2차 과연 좋을지 궁금하다. 내가 수도승을 만든 이유가 원거리를 날려버리기 내 날린 건데. 야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내 자리에다가 한 2초 뒤에 나와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. 그러면 애들 어떻게 죽여? 한타 할 때만 죽일 수 있어 이거. 네 4명 멈춰있을 때. 야 생각해봐 우리 팀도 맞아. 그럼 우리 팀도 죽일 수 있어 내가. 그렇죠 그거. 그럼 적팀한테 킬 가잖아 이 빠가야. 아 2차 보면은 흑룡 때 나왔던 것보다 뭔가 빠리한 게 나옵니다. 그래요? 에이 그건 아니야. 네. 아. 까리한 게 나온다고 2차에서? 네, 1차 때 보면은 흑룡 못지않은 능력이 나옵니다. 아 야 어머 얘 왜 이러니? 이러지 말자. 왜 그래? 뭐지? 나 왜 이렇게... 와 진짜! 왜? 아니야 기분 좋아서요. 기분 좋으면 하는 말이에요. 야 번개야 나 때려. 아파. 피치기로 때리지 말고 그 텔레포트 가는 걸로 때. 야 벌써 나 세 번째다. 야 이거 탑 안 올라가 절대 안 올라가 절대 야, 안 올라가. 탑을 못 올라가면 다른 거 하라고. 준명아 너 2차 전지 레벨 몇 부족해? 잠깐만요 저 야 경훈 저 형님 세 개 줄게 세 개. 야 뭐 또 뭐 돈 없어? 네 저 다 썼어요. 야 나한테 돈 모아봐. 다 썼습니다. 야 핑맨이 쟤 돈 없어. 아 거지. 핑맨이 아. 죽을 수가 없는데 그 능력은. 어? 텔레포트만 쓰면 안 죽어요. 야 핑맨아 너 왜 대체 왜 죽지? 저 몰라요. 까불면 죽어요. 바보라서. 자 향이래야. 야 낙면 야 진짜 이게 강하긴 강한데 이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다. 시작합니다. 드디어 서커스를 뜹니다 이제. 뜹니다. 나 그냥 방어만 할래. 포탑 방어 쩔어요 형님. 너 포탑 방어해. 야 포탑 방어 하러 갈게요. 야 포탑 방어 아무도 안 하고 있었어? 네 제가 하러 갈게요. 아 하긴 내가 하지 말라 했구나. 방금 위에서 번개 때렸어. 뭐지? 만드기 왔다. 야 만드기와 방해해야 하는데. 만드기요? 자 주게 되네. 우리 포탑 밟으면 뭐 줘? 우리 포탑 밟으면 안 줘. 야 근데도 8대4야 지금 현재. 지금 포탑을 누가 많이 올라가냐인데 이거. 만드기! 애들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 방해할게요. 근데 쟤네들보다 우리가 더 잘 올라가. 야 벌써 네 번째거든. 기능력 보여드릴게요. 야 나 벌써 네 번. 아버님. 야 이 개승기야 너가 있냐? 예! 야 이 시브랄 놈아 너 내 스킬 보여줄게. 가만히 있어봐 여기. 알았습니다. 여기 와. 게리는 뭐 절대 방어예요? 어! 안돼 어머니! 야 이 시발. 아 진짜 야! 너 때문에 이거 놓쳤잖아 한번! 야 이 트롤아 야 이 야! 만드기 왔잖여! 막어
우리 포탑. 아 포탑. 포탑 세 번 올라가니까 2차다가 2차가 되네. 아이고. 우리 포탑. 더블이 등력 뭐예요? 블라볼사. 아 세 번 하면 세 번 하면 2차네. 오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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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. 아 한 대 때려올 걸. 아 평타 안 때리니까 저거 피 못 먹네. 야 근데 세긴 세다 이게. 겁나 세긴 세다. 2차? 저 2차죠. 한타할 때 좋긴 아. 좋겠네. 안녕. 야 나 정말 잘해줬다 진짜. 아 악어야 정말 잘해줬다 슥슥. 어 뭐야 저 사기인데 여깄어. 저 2차에요 박사님. 야 2차라도 방사시다로 뭐야 죽은 뭐야. 야 야 준명이가 또 한 80킬하는겨? 그렇습니다. 아 안되겠네. 어, 사기인데? 아 너무 무적 썼어 저런 스키. 나 1차야 바꾸야. 진짜? 야 다음판에 뭐 중력이랑 머싸랑 팀 바꿀까? 우리 팀에 그럴까? 잘하는 사람이 두 명 있으니까 밸런스가 좀 안 맞을라나? 아 너무 세네. 카미야. 아 너브리가 너무 세다. 잘 안 싸울래 너. 오케이. 아 도망치는 것 같아. 야 못 죽였어? 안 죽었네? 피메나 애들 못 잡았어? 저요? 어 저 애들 안 잡고 있죠? 야 이 미친 방은 니 뒤에 너 있었잖아. 방어하고 있어요 방어. 아 저 딜이 없어요. 아니 너 그 딜 나와. 아 데미지 1인데요? 데미지 1이라도 나무검은 나올걸? 사기요 이거 와 뭐야 모르겠네. 야 근데 상식적으로 킹맨 능력 너무 쓰레기긴 하다. 데미지 1이에요 밀치기 있는데. 피민이 피민 기지마 내가 2차 시켜줄게. 진짜? 예 사랑해 사기야. 우리 사기 어딨습니까? 아 씨발 자살했어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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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야 야 나한테 다 줘. 나한테 버려줘. 10이면 상대방 야 너가 벌써 했네. 아 이런 나왔어. 야 돈 얼마 있냐 너? 10,000원이요 이런 거지였던 너. 여기 얼마 있어 여기? 야 나 돈이 없어 나한테 줘야 돼 이거. 아 아버님은 여기. 아 여기 기다려봐. 아버님 얘가 우리 먹이 살려요. 야 이거 2차 능력 빨리 개방해야 되겠다. 저쪽 신규 능력 안 우리는 랜덤 안 해서.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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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야 피메야 여기. 미안해 미안해 너 했잖아 미안해 했잖아. 좋았어 내가 살아난다. 좋아 나 하고 올게. 뭐야 왜 나를 왜 내가 여기. 야 너 왜 왔어? 절 TP 시킨 거 같습니다. 어? 좋아 제우스를 공급기에 넣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. 뭐 지금도 16대 6인데? 네. 야 저기 정말 못하는구만. 피디님 거기 올라갈 거야? 응.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? 영킬 주제 지금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. 아버님이 어? 말이 많습니다 영킬 주제. 야 너네 이제 아, 킬 하러 간다 얘들아. 내 능력이 다 쓰레기라서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. 우와 역시. 와 슈방 하늘의 분노가 뭐였다. 네 시작되었어요? 되었어요? 어 이제 시작됐어. 뒤졌어 너네. 시작되었다는데요? 저거 되신가요 혹시? 되었다는 뭐죠? 시작되었다는데요? 아 근데 뒤를 뒤 한번 보실래요? 안녕? 어, 왜 이렇게 뭐요? 뭐요? 내가 내 거에 죽은겨? 야 너 번개 능력이냐? 너브라? 아니요. 야 근데 수조승은 몇 개 넣어야 돼? 수조승 야 이거 낙뢰보다 평타가 겁나 센데 이거? 좋아. 아, 뭐야 와 저 어떻게 이겨? 내가 6대 때렸어. 야 이거 야 중명아 이거 낙뢰 어떻게 모아? 던져 낙뢰 그거 풀타임이. 어 이거 모아야 되는구나. 모아놨다 한 번에 쓸 수 있구만. 안 돼. 아 룸이야. 오케이 수도승 딜 들어간다 이제. 너의 죽방 따위는 야 내가 포탑 지킬게. 오 내 아레스 평타 평딜이야 아레스 평딜. 너 포탑이라도 지켜야지 애들 2차전지 가면 안 된다. 애들 2차전지 못하게 막을게. 네 저도 도와드릴게요. 야 쟤네들 포탑 올라갈 생각 없나봐. 제가 오는 거 다 죽였어요. 여기 사라졌어. 뭐야 여기 어디야. 쟤네 2차전직도 안 하고 오면 답이 없을 텐데. 아 서커스가 상대방이 화살 능력 없으면 못 죽이기 어려워요. 쟤네 불쌍하니까 제가 저거 뭐라도 주고 올까요? 동정 따위 필요 없어. 얘네들 안 오네. 얘네 기지에다 돈 뿌리고 갈게. 안녕. 뭐라고?